오늘도 코스피는 유례 없는 추락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8% 이상 폭락해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매도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석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90억 원어치를 팔며 거센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월 23일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13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00선이 깨진 것은 물론 8% 이상 급락세가 1분 이상 이어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8.39% 내린 1,457.64의 장을 마쳤고 시가총액은 982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498조 원 증발한 겁니다. 코스닥 역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도 낙폭을 키우며 11.7% 폭락한 428.35에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5.7원까지 40원 급등했습니다.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 움직임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금 이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달러만 들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아주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이든 수국이든 막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현상인 거고 이건.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3조 원에서 5조 원가량 더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에 40% 정도의 하락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결국은 현재까지의 누적 순매도 규모 12조 원, 그중에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유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코로나19 공포가 만든 끝이 보이지 않는 증시 터널. 시장은 패닉과 항복 단계를 넘어 혼돈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